저희가 이제 그 광고 나오고 그러는 동안에 이 현장에서 예고편을 두 편이나 이제 다른 버전을 봤는데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그 귀 분장하신 거 봤는데 되게 힘드셨겠어요. 아 이거 해야 돼. 귀 분장하시느라. 예, 힘들었어요. 네. 재밌고요. 진짜 네. 캐릭터가 너무 좋으신데요. 한 명의 네네, 캐릭터도 네. 너무 좋으시고 세조 캐릭터도 되게 근엄한 느낌이에요. 잠깐 나왔죠? 예예 잠깐요. 아, 네. 예. 제가 봐서 영화에서는 약간 뭔가 키를 치고 있는. 예. 그럼요, 그럼요. 왕이시니까. 네. 와. 사실 목소리가 너무 멋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박희순 씨가 남같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하도 예전에 제 동기인 박희순 씨라는 개그맨이 아마 하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렇지, 저희도 그렇죠. 항상 그 잘못 치면 박희순을 검색하다가 잘못 치면 박희순님이 나오고. 그렇지. 박희순님 잘못 치다가 박희순 나오고 막 예전엔 좀 그랬었어요. 근데 그래서 남같지 않아서 뵙고 싶었고 목소리가 너무 멋있어서. 카리스마 있으시죠. 네. 저는. 너무 팬입니다. 그 두 분이 부딪히는 그 장면에 혹시 대사 이렇게 나누시는 거 혹시 없습니까? 기억나시는 거? 있죠. 뭐 한 번만 좀 들려주시면. 일단 변기수 씨 이렇게 보니까 너무 신기하네. 나 그 전에 이분 되게 좋아했거든요. 예. 네. 아, 좀 딴 소리 좀 그만하세요. 혹시 영화 오늘 진짜 삼천포 아니에요? 영화 제목? 어디로 빠질지 모른다. 아, 그 평소에 팬이셨다고요? 아, 네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왜 그 그전에 왜 그 뭐 팔고 물건 팔고 막 그랬던 거 있어요? 예, 오빠, 오빠, 그래, 오빠, 그래. 오빠 꺼져. 예, 아, 그 유행어. 유행어입니다. 유행어. 오빠, 오빠, 오빠 꺼져. 예, 그러니까 안 살 거면 꺼져. 예, 유행어입니다. 예. 예. 뭐 하나 해드려. 뭐 이렇게 예. 하나 있으면. 예. 예. 다 했어요. 아 그게 다야? 예. 뭐였죠? 대사. 아 예 대사요. 그러면 대사 이렇게 예예 해줘하고 한 명의 대사 나누는 거 있습니다. 있었죠. 야, 한번 좀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아 여기서요? 예예 예. 무슨 대사가 기억나지 우리가? 아 제가 조진웅 씨 했던 건 기억납니다. 예예 예, 예. 말로 설명해 보라 이거 말로 설명해. 아, 저는 사실 박희순 씨의 근엄한 톤을 듣기 위해서. 이걸 지금 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예예예 아. 예, 예, 예. 아, 그럼 말씀을 예, 하시지. 예. 박희순 씨가 혼자 대사하신 게 있으면 기억나셔도 있으면 좋습니다. 제가 해 드릴게요. 자, 계책을 아래 싸웁니다. 뭐야? 그런 대사가 있었어요? 아, 있었잖아요. 아이, 나 진짜 그렇게 아. 잘했다고? 어? 좀 그러면 대사 우리 세조 대사 있으면 뭐 하나 좀. 뭐 예. 당최. 방채 엄청난데요. 더 궁금한데요. 진영이 미는 네, 대사라서 아 거기에서 아, 당최 당최 계속 무겁게 나가다가 딱 한 번 웃기는데 그게 예, 당최. 예. 어 그거 공개하셔도 됩니까? 당최. 예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요. 예. 어, 보러 갔다가 당최 나면 얼마나 웃을까. 그게 포인트예요. 웃음 포인트. 꼭 웃으셔야 돼요, 여러분. 당최 예. 다음에 빵. 예. 남현이